그토록 오고 싶었던 해변이 눈앞에 있는데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이쁘다. 웃어, 웃음 나오면. 억지로 그냥 안 웃으려고. 어이가 없어서, 근데 어이가 그러니까. 둘만 있어도 눈앞에 꽃가루가 날리고 귓가엔 종소리가 울리던 시절이 있었다. 이제 멍 때리기 좋은 바다다. 이런 때 필요한 건 타이밍 아니던가. 저도 예뻐. 웃으려고 하다가 말았다. 석가라도 있다. 언제부턴가 남편의 다정한 말도 와닿질 않는다. 그래서 그냥 혼자 사는 느낌이야. 그냥 돈을 벌어다 주시면 그걸로 애들 7명 그냥 혼자서 키우는 느낌? 진짜. 그래서 그래서 핸드폰에도 그냥 아이들 아빠라고 써 있어. 진짜 아이들 아빠라고 써 있어 핸드폰에. 집안에서 일어난 일은 와이프가 좀 맡아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제가 바깥에서 일어난 일들, 경제적인 것들을 해결하고. 요즘은 이제 그것만 신경 쓰는데도 머리가 아프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런 바람들을 얘기한 거죠. 부모님이 계셔서 의지를 하거나 그런 게 있으면 좀 덜할 텐데 그런 게 아예 없으니까 저 혼자 해결을 해야 되니까 좀 그런 게 벅차서 더 이제 아빠한테 원하지만 이 사람 냉정하고 그게 안 되니까 이제 애들한테 애들아 좀 도와줘 그렇게 그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게 같이 살아야 되니까. 근데 어제 그 얘기 들으면 너무 힘들었어요. 구례에 살 때는 시부모님 농사를 짓느라 7남매 낳고 키우는 아내는 나 몰라라 했던 남편.